네, 시내 1, 시의 2번이네요. 기초 회화. 자, 문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물어보는 표현? 이름이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이제 필요해. 일단 what's는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냐면 what is의 줄임말이니까 이거 원래는 what is your name 이게 정식이야. 근데 what is를 줄여서 what's로 하기도 해. 자, what의 뜻이 뭔지 혹시 아나요? 그렇죠, 무엇이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설명하고 your는 너의 name은 이름. 그러니까 your name의 뜻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자, 이 녀석을 보고 is를 보고 딴 애들도 같이 설명하는데 am, is, are 이 삼총사가 있는데 얘들은 원래 모습이 am, is, are는 원래 생긴 게 be야, be. 원래는 be였어. 근데 I를 만나면 I, be가 아니고 I, am이 되고 그 다음에 뭐 he, she, it 이런 걸 만나면 he, be가 아니고 she, be가 아니고 it, be가 아니고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해. 어? 그치? 그 다음에 are는 you 이런 거랑 같이 써. you are 이렇게 써. 자, 그래서 얘를 보고 be 동사라 그래. 이 말은 선생님이 쉬운 말을 고민해봤는데 못 찾았어. 자, am, is, are가 원래가 비동사라고 불린 녀석이야. 자, 비동사는 하다시인데 뭐뭐 다란 뜻을 가진 애들을 선생님이 동사라고 할 거야. 자, am, is, are는 상황에 따라서 I, be가 아니고 I am, he, she, be가 아니고 he is, she is, it is, you, be가 아니고 you are 이렇게 돼. 자, 근데 얘들도 뜻이 있겠지. 뜻이 있으니까 문장 속에 사용되겠지, 그치? 뜻은 두 가지가 있어. 이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 그쵸?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란 뜻을 갖고 있어. 여기서는 원래는 이다란 뜻이야. 근데 묻고 있으니까 묻는 말에는 이렇게 되겠지. 무엇이니? What is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at is your name은 무엇이니 your name, 너의 이름은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자, 이름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 답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I'm Jack. I'm Jack. I'm Jack. 자, I'm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I am의 줄임말이야. 어? 얘 보고 뭐라 그랬더라? 얘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동사 됐습니까? 자, 뜻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잭이란 말이 뒤에 있어. 그러면 나는 잭 있다야 난 잭 이다야? 이다. 그렇지,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잭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냐?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지. 너의 이름 뭐니? 그랬더니 I'm Jack. 난 잭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your name? 그렇죠. 이름 물어보는 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했더니 자, 자기 이름을 I'm 누구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게 다음 문장에 나오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My name is Jenny. 그렇죠.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오케이. 그래서 my의 뜻은 나의, 저의 해도 상관없고 name은 이름. 이니까 my name의 뜻은 나의 이름, 저의 이름이고요. 어? 얘 또 나왔다. 그치.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있다. 근데 뒤에 Jenny가 나왔어. 그럼 Jenny 있다야, Jenny 이다야? 있다. 그렇죠. 여기 또 이 뜻으로 쓰인 거야. My name is Jenny. 나의 이름은 제니다. 제니예요.
그래서 제니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name? 그래서 나의 이름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걸 바꾸지. 그렇죠? 그랬더니 your name이 my name으로 바꾸고 is는 그대로 따라왔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제니라고 대답하네. 요렇게 뭔가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 그치? 그치?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사실은 이름 물어볼 때는 이런 말을 앞에다 붙여주는 게 좋겠지, 그치?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려면 내 이름 알려주고 물어보는 게 예의겠지, 그치? 네. 자, I'm Sam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My name is Sam.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쌤이다 라는 말이나 나의 이름은 쌤이다 라는 말이나 결국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I'm 그렇죠. Amy. I'm Amy. 얘하고 뜻은 똑같아. 그렇죠. 둘 다 이다지. 다만 여기는 나는 A입니다 한 거고 이거는 나의 이름은 A입니다 라고 한 거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